호미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우리 음식과 한국 요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이고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미자즙, 오미자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오미자의 좋은 것은 당면치로 붉은 것이다. 붉은 것은 검고 바삭 마른 것이다. 오미자를 세 숟가락쯤을 한 1리터 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서부터 1일쯤이면 우러나니 그것을 우물만 따라 쓴다. 너무 산미가 많을 때는 물을 더하고 색이 엷을 때는 홍색소를 조금 타면 좋고 설탕이나 꿀로 감미를 더 돋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음료이니까 상비에 집에 만들어 두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미자는 그 해에 수확된 것으로 빛깔이 붉은 것을 줬다. 붉은 것은 빛깔이 검고 바싹 말라 있다. 오미자 세 숟가락 정도를 1리터 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에서 하루쯤 두색 정도가 우러나게 한 다음 원물만 따라 쓴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하고 색이 넓을 때는 붉은 색소를 조금 타면 좋고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단맛을 낸다. 음료로서 충분함으로 집에 만들어 두고 먹으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오미자 세 숟가락을 정도를 1리터 가량의 물에 담가 3시간에서 하루쯤 두색 정도가 우러나게 한 다음 온물만 따라 씁니다. 신맛이 너무 강하면 물을 더하고 색이 넓을 때는 붉은 색소를 조금 탄다. 2. 설탕이나 꿀을 넣어 단맛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미자즙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요리문헌 윤서성 1966년 24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오미자즙 동일하고요.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이고요. 오미자 4분의 1컵 물 5컵 열량 칼로리 370g 생략 해놓고요. 저 A부터 이거는 오미자의 선택은 빛깔이 붉고 생기가 있는 것을 고릅니다. B. 위의 재료를 섞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오미자는 분홍색으로 불어나므로 많이 따라서 우물 맛을 낸다. C. 신맛이 너무 과하면 물을 타고 빛깔이 너무 얇으면 빨간 색소를 다소 가미하여 설탕을 넣어서 맛을 맞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앞과 같고요. 조리법입니다. 1. 빛깔이 붉고 생기가 있는 오미자를 고른다. 2. 오미자에 물을 부어 섞어 5시간에서 10시간 이상 담가 놓으면 오미자에서 분홍색이 우러난다. 윗물을 가만히 따라내어 쓴다. 3. 신맛이 너무 과하면 물을 타고 빛깔이 너무 얇은 빨간 색소를 다소 첨가하여 한 후 설탕을 넣어 맛을 맞춰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